자, 오늘 사건 네, 하나 사건 좀 보려고 하죠. 그래요. 예, 이게 예. 보니까 예. 이게 제목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새벽의 납치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 8월 15일 날이에요. 광복절 날 새벽에 예.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 앞에 아마 골목길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납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납치가요? 한 다섯 명 정도가 그 어떤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건데 네. 그게 뭐였냐면 끌려간 사람 자체도 사실은 범죄꾼이에요. 아, 잡혀간 사람도 범죄에 네, 관련된 사람이고. 그 어떤 사람이냐면 케타민 팔아먹는 사람. 아이고. 어떻게 보면 마약상이죠, 마약상. 약 파는 애네. 예, 그리고 그 끌고 간 사람들도 사실은 그 케타민을 그 사람한테 사던 사람들이에요. 아, 구매자들? 구매자들. 그러니까 구매자들 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저놈 납치해가지고 돈 좀 뜯어내도 지가 마약 장소 왔던 놈이니까 어디 가서 신고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타민 저 산다고 불러낸 거죠. 밤 12시에 거래하네요, 얘들은. 새벽에. 아이고. 8월 14일 날 저녁에 케타민 5g을 구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네.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이 된 거죠. 예, 예. 12시에 이제 그 저 용산 한 아파트 골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예. 딱 거기 나타나니까 그냥 머리를 그냥 까고 이를테면 강제로 차를 세운 다음에 이제 출발을 시킨 거고 예. 양쪽에서 딱 끼고 이제 간 거지. 그리고 휴대폰도 이제 압수한 거고 예. 한 30분 달려서 논현동 쪽으로 다리 건너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용케 논현동에서 이 사람이 뛰어내렸어. 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예. 아마 이 납치되는 과정을 그 인근에 있던 주민이 밤 12시가 됐는데도 봤나 봐. 봤겠지. 그래서 어린데. 경찰에 신고해 주는 바람에 경찰이 납치 사건이니까 이거는 코드 1 사건이에요. 코드 네. 제로. 네. 그러니까 긴급 배치돼 가지고 CCTV 분석해서 차량 추적 들어갔겠죠. 아. 그래서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마침 탈출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범인들을 다 검거했는데 얘들 전부 다 이제 특수강도지. 특수강도네. 특수강도, 그 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로열고 공동강금. 공동강금이죠. 차 안에 세웠으니까.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얘들한테 처벌을 했는데 징역 4년, 3년 이렇게 받았대요, 얘들. 아, 그런데 예. 본인도 예. 여자친구하고 같이 케타민 장사했나 봐. 케타민 장사했으면 막가는 놈이지, 또. 그럼 얘도 이제 경찰이 마약류관리법으로 예. 이제 구속해서 형사처벌을 했다고. 그러니까 납치당한 놈도 구속되고. 그렇죠. 납치한 놈들도 구속되고. 그렇죠.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게 이거 심각한데 이거. 길거리에 사람 유인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그냥 까가지고 그냥 차에 강제로 실어서 끌고 가고. 이거 잘못했으면 살인 사건으로 변하면 예, 안 도망갔으면. 거기 그 끌고 가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요즘 왜 그럴까요? 이거 두두두두한 사건인데. 이 케타민 이런 거 등등 이거 상당히 이제 문제거든요. 네.